16일 월요일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16일 월요일 밤 8시부터 12시. 이렇게 한 다음에 크리스마스 대비 외로운 솔로 파티. 이렇게 한 다음에 남자 넷, 여자 넷. 이렇게 가고. 나도 껴라고요. 안 돼. 그럼 나 방송 중계해야 된단 말이야. 나도 끼면은 여러분들 방송이 재미없지. 뭔가 MC 볼 사람이 필요하잖아. 맥힘이 전화 한번 해보자. 자, 섭외 갑니다. 쿤 AK씨. 그리고 형도 끼고 중계를 조실장님이랑 빙제님한테 부탁하자. 아니, 근데 해설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 방송이 재미없어질걸? 쿤 청풍명월. 여성 MC 추가 좋다. 여보세요? 맥키마 형인데, 예, 형님. 방송 중인데 통화 가능해? 아, 가능하죠. 다름이 아니라, 네. 크리스마스 때 BJ들이 솔로면 또 외롭게 보내잖아. 당연하죠. 예. 그거를 우리가 방지하고자 이제 크리스마스 대비 외로운 남녀 솔로 파티, 4대4 파티를 형이 지금 추진 중이거든. 아니, 저, 명단에 적어주시죠. 말이 많이 필요한가요, 형님? 일정 확인할게. 16일 월요일 밤 8시. 12월이요? 형님, 있어도 비우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예. 너가 원하는 뭐 역캠 어떤 스타일이 있어? 이런 역캠이 왔으면 좋겠다. 아, 뭐, 저는 지금 오토콜이에요, 형님. 어떤 여자도 상관없어? 네. 약간 우리 집 구조 알지? 지하부터 지상이 있잖아. 그래서 약간 미국 감성으로 할 거거든? 뭔지 알지? 2, 3층은 또 다른 분위기, 뭐 지하 다른 분위기에서. 마인드 장착하고 갈게요. 알겠어. 야, 혹시 그날 여자 4명 중에 한 명을 혹시 천삼이로 해도 되냐? 아, 오케이, 안 되는. 오케이, 16일. 오케이, 끊었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맥힘이 우선 확정이고요, 한 명. 오, 좋아, 좋아. 남자. 아까 피추 된다 그랬지. 진짜 된다 그랬지. 나 물어보자. 피추 적어놓고. 피추한테 아예 가서 그거 하자. 학수? 오케이, 학수도 물어볼게. 자, 우선 피추한테 가서 픽스 낼게요. 오케이. 자, 구미베어가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가서 보세요. 밥 먹고 뛰었더니 여기가 아파. 밥 먹고 뛰어서 아파. 16일 월요일 밤 8시. 제발. 그럼요, 가능하죠. 나이스! 무조건 시간 빼야죠. 오. 남자친구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 나 잠깐만. 아, 밥 먹고 뛰어. 아파. 오케이, 오케이. 네, 연락 주세요. 와, 미쳤다. 야, 그럼 벌써 지금, 야, 지금 뭐야, 이거. 자, 피추, 오메킴. 야, 근데 맥키미가 잘생기긴 했지만 여자들의 기대치를 위해서 뭔가 좀 존잘이 필요하지 않니? 그치. 아, 여러분들 무슨 거루형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그거는 불타는 청춘으로 내년에 추진해 볼게요. 학수는 빼. 학수, 학수? 오케이, 학수 갈게요. 학수. 학수는 내가 그때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학수. 아, 연락처 없네. 실장님, 빙첸한테 학수 연락처 좀 물어봐 주세요. 코트요? 코트, 그러네? 아,
근데 여러분들 아플게 애영이 쿤님 안 해온 척 하지 마시고 쿤님 도와세요 MC 코트님 해라 하고.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반말 대입니다. 여러분들 반말하세요. 채팅창 반말하셔도 책임 안 하니까 반말하시기 바라겠고,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코트를 여기다 넣는다고 치면은 이런 말 하면 진짜 뭐하지만 어? 여기에는 무조건 좀 생긴 애들이 들어가 줘야 돼. 내가 봤을 때는 뭐 김인호래들지 어? 여기에 뭐 차돈 아니면은 뭐 강은호 이런 애들이 들어가 줘야 돼. 아, 라인업 남순이 와. 야 여러분들 요즘에 채팅창에서 자기 방송에서 나 요즘에 너무 외롭다 크리스마스 솔로로 보낼 것 같아서 너무 외롭다 뭐 이런 얘기했던 BJ들이 있나요? 선생연분 보면 남자 중에 잘생긴 사람 2명 개성 있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하던데. 그치 약간 섞어야 되지. 너무 존잘로만 가면 안 되고 너무 또 재밌는 애로만 가도 안 돼. 진짜 되게 많네. 야 우선은 내가 봤을 때 남자 섭외보단 여자 섭외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여자는 어떻게 섭외하냐에 따라서 아플게 애영이 내가 보기엔 최군도 잘생겼다 힘내라 왜 자기를 못 믿냐. 어디 계시지? 퀵피 어디 받으셔야지. 여기 있다. 아플게 영희님. 아 진짜 또 이렇게 또 제 진심 알아주시니까 또 깊이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시국. 아 또 이시국님 감사드립니다. 아하 또 170개 고맙습니다. 아 또 이런 분들이 있네 또. 아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자 섭외로 우선 가야 될 텐데 은요한님 섭외하라고요? 아 우리 팬가이 감사드립니다 캬님. 잠깐만요. 우선 여자 섭외가 중요해. 왜냐면 여러분들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여러분들 잘나가는 술집의 기본이 뭔지 압니까? 여자가 많이 오면 잘나갑니다. 왜? 이쁜 여자가 많이 오면 남자는 안주 보고 안 갑니다. 인테리어 보고 안 갑니다. 남자들이 어디 술집 가가지고 무슨 인스타에 사진 올리려고 술집 갑니까? 남자는 존나 간단해요. 존나 단순해. 그냥 이쁜 여자들이 있으면 존나 남자는 가요. 심지어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여러분도 조개 알러지 있거든? 근데 그 새끼 조개탕집 맨날 가. 그 조개탕집이 존나 그 이쁜 여자들이 많이 가는 어떤 그 뭐였지? 횟집 같은 데였거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예쁜 여자들로 섭외를 해놓으면 남자들은 전화 올 것 같아. 그치 뭔 말인지 알지. 알겠습니다. 네. 자 우선 지금 생방 중인 또 여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케이. 임선비? 릴카 우선 나랑 좀 마이민? 이분은 또 처음 보는데 탐방 허용이네. 얼굴 좀 보자. 오 뭐야 콧대. 동탁이가 하는 그거 볼까요? 하트춤? 어? 하트춤 방송 3일차야? 와 뭐야 이번 뭐 배우야? 그래? 야 우선 잠깐만 간 좀 보자. 클럽 댄스 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엔터고 뭐 뭔 상관이야 이쁘면 됐지 씨. 나도 엔터 있는데 씨. 쿤 엔터. 아 남친 있고 없고를 왜 여러분들이 얘기해. 너무 빠른데? 너무 빨라서 못 따라가겠는데? 진짜 남친 있다고? 어? 최군님 감사합니다. 실례지만서도 혹시 솔로신가요? 어? 최군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 있어요? 아 방송에서 얘기했다고? 아니요 솔로 아닙니다. 아 그래? 아 그래? 그치 저렇게 예쁜데 솔로면 더 이상하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피추, 토마토. 아, 아까 토마토 외롭다고 하지 않았었나? 여러분! 와! 나 여태 파스타 왜 시켜 먹었지? 아, 나 연기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나 여태 파스타 왜 돈 주고 먹었지? 아니, 이거 만들어 먹을 걸 진짜로. 아, 잠깐만. 감성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억텐이 아니에요. 억텐이 아니라. 아, 뭔가 지금 감성을 진짜 나는 지금 어떤 느낌으로 가고 싶냐면 진짜 됐으면 좋겠거든. 4대 4인데 거의 이날 커플 막 두 커플, 세 커플 나왔으면 좋겠거든. 어, 좀 레알감으로 가고 싶거든? 왜 19금이지? 잠깐만. 은유아님을 섭외하라고 채팅창에서 자꾸 나오니까 한번 은유아님한테 가볼게요. 야, 왜 머리가 왜 이래 얘? 피파 좋다. 피파 가자. 근데 그 축구하는 건데 그거의 미션은 뭐야? 몇 대 몇? 아. 와, 이거 섭외 가족에서도 겁나 이거 뭔가 마음이 겁나 이거 뭐 그거 하네. 아. 사다리? 사다리가 사다리지. 댄스 보고 싶다고? 최근 오빠 안녕. 아, 우리 25님 감사드립니다. 누구신데요? 그냥 나가요. 잠깐만. 잠깐만. 야. 설마 25가 그 25였어? 컨텐츠 중 죄송한데 팬값 질차다로 왔습니다. 어제 재밌었습니다. 방송도 자주 찾아올게요. 요 프렌드. 맞네. 아, 철순이야. 아, 맞다. 친구하기로 했지. 우리 친구하기로 했어. 87은 그냥 친구한데. 아, 철순 친구. 와, 진짜로 진짜 바로 왔네. 어제 나한테 오늘 온다 그랬는데 친구 하자 그랬거든. 아, 철순 친구. 아니, 근데 철순 친구 저 내가 알기로 연봉이 그 전북 현대 거의 탑3 아닌가? 탑3 치고는 조금 아쉽네 친구. 안 그래도 철순 친구 그 얘기하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들하고 내년에 전북현대 뭐 개막전이라든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 그림 전주성 가는 거 그 얘기하고 있었거든 철순 친구. 리빙 레전드 전북현대에 살아있는 전설. 철순, 아, 고마워. 아시죠 여러분들, 또 우리 국대. 아니 근데 어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자 그랬는데 또 제 방송을 또 본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전북현대 제가 또 팬이거든요. MGB까지는 아닌데 제가 그래도 그래 고맙네. 고마워. 또 굉장히 또 진짜 와주니까 또 감개가 무량하구만. 고마워 철순 친구. 나 진짜 이거 맞자. 아, 이거 뭔가 여러분들 제가 축구를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 중에서 전북현대 너무 좋아해가지고. 철순이 형 솔로 파티 오실. 제가 막 직접 상암 때 원정 경기도 가고 전주성도 찾아가고 이러는데 전주성 꼭 놀러 와. 아, 진짜 무조건. 아, 내가 이제 나 혼자 가면은 뭔가 더 힘을 줄 수 없으니까 우리 팬들하고 해가지고 좀 같이 가면 어떨까. 삼삼오. 진짜 너무 고마워 진짜로. 진짜 고마워. 근데 뭔가 좀 그러네. 나 모라이스 감독님하고 또 기차도 같이 타고 그랬지. 이슬이한테 물어볼까? 이슬아, 크리스마스 때 뭐 하니? 40도상 감사합니다. 나이스. 남순이 더 넣어주라고요? 잠시만요. 여자 먼저 섭외할게요. 이슬아, 크리스마스 때 뭐해? 아, 저요? 크리스마스 때 방송이에요. 아, 크리스마스 데뷔 외로운 솔로 남녀 4대4 오빠
오빠는 뭐예요? 파티를 기획 중이야. 아, 크리스마스 데뷔. 외로운 솔로 남녀를 4대4 파티를 계획하고 있어. 너는 힘들겠지? 어, 진짜? 크리스마스 때? 아니 아니. 16일. 크리스마스 날에? 아니면 그 전에? 16일 월요일 밤 8시에. 오빠 100개 고마워. 너는 힘들지? 파티 꾸국 나이즈 외국밤 운전 결제자유시에 하고. 오케이. 알겠어. 아니 16일 밤, 일요일 밤 8시. 미슬 하트 꾸북 나이츠 배고빵 우주 결사 다주세요 하트. 16일? 오빠 16일은 월요일인데? 16일은 안녕. 아 월요일 밤 8시에. 아 오 4대4? 그렇게나 많이? 나는 1대1 하고 싶은데. 4대4는 어, 안 돼, 안 돼. 어, 쟤는 근데 진짜 찐텐이야. 어, 쟤는 진짜 뭔가. 아, 어, 안 돼,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어, 여러분들, 괜히 또 욕먹을 수 있어, 나. 위험해, 위험해. 아, 뭔가 좀 뉴페이스 없을까, 여러분들? 아, 이분은 아예 모르는데, 내가. 뭐라고요? 쿠나, 공식적으로는 봉준이도 솔로인데 섭외 가능하냐고요? 채보미한테 맞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진짜 이름 뭔 의미지? 아, 섭소님 못 맞습니다. 아, 아예 솔로면, 아예 뉴페이스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얘 괜찮다! 야, 얘 괜찮다! 얘 괜찮다! 얘 괜찮다! 얘 나랑 합방 한번 하기로 했었거든? 봤어? 방금 봤어? 이거 힘든 거고. 시안이 외로우시죠? 당신을 16일 월 밤 8시 외로운 솔로 파티에 초대합니다. 잘못해요. BJ 남녀 4대4 방송 중이에요? 파티입니다. 채군님 어서 오세요. 무조건 옵니다. 무조건 옵니다. 어, 날 믿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합니다. 어디에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봐라. 16일 월요일 밤 8시 외로운 솔로 파티에 초대합니다. 네? 좋아 죽죠? 거기 가면은 저 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BJ 무조건. 남녀 4대4 파티라고요? 네. 지금 확정된 인원이 누구누구인데요? 당일 공개입니다. 사장님이 옆에 예전에 자주 오셨었어.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커플. 채구님도 나가? 아니 채구님은 MC야? 채구님이 나가요? 아니면 MC예요? 저는 MC입니다. 웃어주시 조용히 해. 저는 MC예요? 그럼 안 갈래요. 채구님이 MC인데 왜 가? 채구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갈래요. 아 드립이죠. 저도 참가입니다. MC는 당일에 다른 분이 해주실 거예요. 최군님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가볼만도 한데. 드립이죠. 저도 참가합니다. 네? 어떻게 빠져나갈게? MC는 당일에 다른 분이 해주실 거예요. 아 그래요? 솔깃한데? 생각해보고 톡 아니까 우리 서로 톡 아는 사이잖아요? 생각해보고 제가 톡으로 그 톡 남겨놓을게요. 와 시야 나오면 대박이긴 한데. 아, 시야, 띵크. 아, 시야지, 시야, 시야가 아니고. 거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저거는 뭐냐면은, 또 생방 중이고, 본인 또 팬들도 있기 때문에, 팬들 좀 눈치도 봐야 되는 거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아, 그리고 여론도 좀 봐야 되고 하니까. 터루피온. 엄지가 오메킴이랑 우결하고 싶다고 야망을 드러낸 적이 있어서 오메킴 나오면 100 확정할 것 같은데. 엄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 야 근데 어쨌든 16일에 이거 하는 거는 존나 재밌겠다. 지하에는 먹을 거 1층도 깔아놓고 복실이 어서 오고
내가 봤을 때 우리 집이라 살 수 있는 거 뭔지 알지? 1층은 다과, 뭐 티타임, 다음에 뭐 지하나 뭐 이런 데에서 뭐 술, 복실이 탐방 감사했다고? 너 누군데? 뭔가 그 층마다 그걸 만들어 놓고 다 같이 모이는 거는 시간을 정하지만은 따를 때는 아예 각자 보낼 수 있게 음소거 해놓고 이러면 재밌잖아. 그치? 중계하면서. 복실이 너 누군데? 어? 복실이? 복실이? 잠깐만. 유복실이야? 돌아핀다. 그냥 까인 거야 멍충아. 요즘 역캠들 다 독고다이로 해. 최쿤 목소리 모기가 앵앵앵앵해. 맞아. 아 이분이구나. 복실이님. 아 저 진짜 잘 보고 있어요. 진짜 이쁘시더라고요. 부산 사시더라고요. 아 또 이렇게 또 보게 되네. 귀엽다. 부산 사시잖아요. 해말인가 보다. 잘 지내시죠? 더 나가 있어. 또 추운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고 복실님. 콘텐츠 짜는 거는 뭐 어떻게 해서든 짜고 뭐 짝대기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뭐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하면 되니까 섭외가 제일 중요한데. 부산 살아 저분 맞지? 아. 오키도키. 아 우선 여자 먼저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추 아린이 어때요? 여러분들 아린이는 깨박이랑 끝났어? 읽게요. 몇 개 쏘셨죠? 석화강의님? 존버 중이야? 오케이 오케이. 몇 개 이상부터 아닌가요? 암디광이님 어서오세요. 저 27살이고요. 오케이. 들이대자. 안녕하세요. 최군입니다. 아, 당신을 안녕하세요. 16일 안녕하세요. 아니 10개 감사... 아, 10개 외로우세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알죠. 외로우시면 안녕하세요. 16일 밤 8시 안녕하세요. BJ 4대4 솔로 파티에. 외로우세요? 외롭죠. 박광호의 뮤즈라고요? 소개팅 하고 시켜주시면 안 돼요? 어? 16일 밤 언제요? 16일 밤 8시 BJ 4대4 솔로 파티 초대합니다. 근데 뭔가 슬픈 후. 솔로 파티 뭔가 슬픈 후. 16일 밤에요? 아 언제지? 아,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월요일 밤 7시요? 제가 가도 된, 아, 8시요? 뭐지? 아니. 재밌긴 하겠다. 오, 뭐야. 이분 재밌어요? 제가 가도 될까요? 제가 가도 되는 덴가요? 아니 따지는 게 아니지. 내가 괜히 내가 가면 불편할까 봐. 아 일단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오케이 콜. 아 네네네. 실장님 아이님한테 저희 연락처 좀 보내주세요. 오케이. 내가 봤을 때 뭔가 이분 좀 재밌다며. 야, 오케이. 그럼 피추, 시아, 아인. 시아는 띵크고. 우선 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는 4대 4잖아. 한 5대 5로 섭외해 놔야겠다. 왜냐면은 분명히 당일날 뻥크 나온다거든. 어? 내가 봤을 때 스페어를 해 놔야 돼.
그러니까 당일날 5대5로 가는 그 상황이 있더라도 5대5로 해놔야지 분명히 이거 당일날 돼서 근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최고님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요 저는 다음에 불러주세요 분명히 이게 생기기 때문에 스페어를 해놔야 돼 스페어로 만숙이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이러면은 여자 오 나쁘지 않은데 야 이번에는 그 완전 진짜 여러분들 뉴페이스 한 명 있는 게 좋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오 얘 누구야 싶은 애로 뭐야 이분은 진짜 고등학생인가 푸딩 상화 가희, 백은하, 지아, 꽃별이, 해밍, 초비, 2030, 진예야, 갓비비, 응찌리. 아, 많아. 기왕이면 서로 남녀 간에 좀 몰랐으면 좋겠어요. 이건 한 이틀에 걸쳐서 섭외를 해야 되겠나 싶기도 하고. 이유진? 이분 누구지? 처음 보는데? 괜찮겠지? 뉴펜가? 라면 하나 주면 괜찮겠지? 내가 이분을 술먹방 때 불렀었다고요? 어? 최근님 안녕하세요 나랑 이분이랑 술을 먹었다고? 혜인이 안녕하세요 아 짭이라고 내가 이분이랑 골프를 쳤다고? 와 1도 기어왔나 안녕하세요 아 라면 먹다가 그만 먹어 아 그만 먹으라고? 너무 맛있는데? 음지 때? 안녕하세요 와 1도 기어왔나 진짜로 물어보자 우선 아 진짜요? 외로우세요? 따롱님 와 팬분들 안녕하세요 유진님 외로우세요? 제가 BJ 4대 4 파티를 추진 중인데 먹어도 되나? 의견 어떠세요? 추진 중이요? 네 정승님 그럼요 추천 감사합니다 꽃님 꽃그늘의 부자님 추천 감사합니다 의견? 제가 뭐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뭐지?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뭔가 근데 지금 뭔가 이제 가슴이 답답해져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은 가슴이 뭔가 답답해져가지고 지금 나왔어요. 뭐라고요? 서울 달려갑니다. 크리스마스를 위해? 뭐라는 거야 얘는 아니 복실씨 여기 나오고 싶다고요? 저희 이거에? 부산에서 오시겠다고요? 그럼 학수를 무조건 불러야 되는데 학수가 부산 살잖아 우리 근데 이거 진짜로 하는 거예요? 찐텐이에요? 복실님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닌데? 라고 팝콘 가서 법방이나 쏠 걸 잘못썼다고요? 멘트 좋노. 라고 팝콘 가서 법방이나 쏠 걸 잘못썼다고요? 멘트 좋노. 내일 방송 킬 겁니다. 내일 밤 12시에 방송합니다. 저 일 가야 돼가지고 네 오늘은 여기서 방송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포트랑 열혈팬 차이가 뭐냐고요? 투잡이에요? 제가 보고 싶은가 봐요 내가 왜 저기 썰지데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복실씨 투잡이세요?
무슨 일 하세요? 원래 타이 카운터 봤다고요? 타이가 뭐야? 무에타이? 번화가 24시지. 번화가랑 가까운가 봐, 집이? 아니면 집이 번화가 근처인가? 타이 마사지? 스놈이 아프리카를 접었다가 다시 시작하니까 이제 그만두고 방송만 한다고?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확실히 타이 마사지 카운터 보셨으면 물어볼게요. 타이 마사지를 받을 때 타이 그 마사지사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말로 살살. 살살이 태국어로 뭐예요? 응? 이거 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살살 열라뽕따이 열라뽕따이 가면 어? 능춘몽 오 진짜 이제 확인해봐야지. 나도 이거 몰랐는데 구글에서 확인해봐야겠다. 구글 번역기 들어가면 있거든. 능춘몽 진짜로? 아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온다. 훈 마리탄누 잠깐만 구글 번역기 정답. 아 진짜로? 나 몰랐는데 그냥 시험해본 거거든. 한국어로 하고 이거를 태국어로 바꾸면 돼. 태국어 어딨어? 태 여기 있다. 태국어로 한국어를 살살 그러면은 번역을 해주거든. 나이 아닌데? 나이 응? 나이 나이인데? 잠깐만 살살 살살 해주세요. 태국어. 아 그냥 넘어가 씨부래. 아 그러면 복실님 16일날 시간 되세요? 진짜로? 제가 복실님을 일도 모르고 성향도 모르지만 뭔가 적극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16일 월요일 8시입니다. 저희 집으로 강남으로 8시까지 와주셔야 돼요. 찐텐이셔야 됩니다. 복실이님 뭔가 뉴페이스라서 좋긴 하다. 복실이 부산 오케이. 오 적극성 오졌고 내 있어도 빼야죠. 야 그럼 내가 봤을 때 실장이 학수 연락처 받았어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부산에서도 복실이가 오고 학수도 부산에서 오고 하면은 뭔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스토리텔링도 있고 어쨌든 끝나고 같이 내려가면 되니까. 학수 방송 중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학수한테 지금 가보자. 버린 거 아니야? 학수야 이게 완전 또라이급이더만. 봐봐 최군이 형이야. 16일 월요일 밤 8시 오늘 애들 다 늦게 키나 보다. 어 최군이 형님 어서오세요. 어 형님 어서오세요. 여자 넷 16일 월요일 밤 8시 외로운 솔로 BJ예요? 어 부산 여비가 있다고요? 오케이. 누구신데요? 아 새끼 또 보고 오려고 하네. 아니 누구신데요? 아! 아니 부산에 여비가 있다고요? 아니 새끼 이것도 이렇게 좀 스캔하고 오려고 그러네. 당일 공개요? 형님 혹시 그 부산 BJ 제가 아는 그 동물들 아니죠? 아니 걔네는 그때 제가 아는 BJ 아니죠? 16일 어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어. 이쁜가요? 이뻐! 진짜! 아니 형님 이뻐요? 어.
아 근데 또 이게 아 알겠습니다 형님. 예. 오케이. 빌란. 형 제가 그 뭐냐 형 매체에 지금 번호 하나 줄 테니까 형 연락 X될 뻔했네 씨발 연락처 공개될 뻔했네. 아 고맙습니다 형님. 아 이제 매니저 채팅이 어디서 보지? 야 매체도 어디서 보지? 매킴이 나온다고? 대충 그냥 보라 보라 컨텐츠네. 오 잠깐만 날라가 버렸어. 아니 우리가 따로 저 빙첸한테 물어봐서 가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은 김학수. 김학수 시아 띵크 내가 봤을 때 남순이 아 근데 여기 아인이가 있어서 안 되겠네. 남순이가 아인이랑 친하잖아. 내가 봤을 때 여기 김인호 한번 넣으면 어떨까. 김인호가 늘 쿤 같은 사람 역캠 비공개해야 꿀잼이긴 한데 역캠을 비공개를 해야지 꿀잼이라고요? 여캠을 비공개로 해야 끌잼이라. 아, 근데 뭐 당일날 봐도 되지 뭐. 진테노라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 오케이, 그러면 여자는 우선 피추, 시아, 아인, 부산 한 명만 더 우선 스페어로 섭외해놓고 그 다음 남자는 내가 끼워 맞출게요. 오케이. 어? 차차님? 살이 안 쪄요. 아씨 얼굴을 안 보여주니까 많이 이거. 먹어도 안 쪄요. 그러니까 야야 이거는 섭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얼굴을 안 보여주는데 이거 섭외 어떻게 하지? 아유 이거 먹는 거에 비해 안 쪄서 애매한데? 찌우기 또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살찐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얼굴을 못 봐가지고 이거 섭외가 안 되네 이거. 일부러 찌울 생각도 약간 없고 오히려 운동해가지고 몸매 예뻐 보이게 만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방송 중에 섭외하는 거는 몇 명으로만 가고 한 두 명에서 세 명 정도는 비공개로 내가 섭외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지 당일날 공개됐을 때 그 맛도 있잖아. 유노마라 쌩? 최군님이요. 맞지.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섭외하는 데까지만 섭외해보고 나머지는 제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열개를 선물했습니다. 예능인 최군님이 백아홉 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우와. 오케이 오케이. 와 최군님 빙글 감사합니다. 와 진짜 최군님이신 것 같은데 맞죠? 와 최군님 반가워요. 와 제발 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최군님 어디 가셨지? 아닌가? 최근님이 아니셨나? 다른 그냥 닉네임 비슷한 분이. 재밌게 보다 갑니다요. 아 아이고. 참. 이미 공개했는데 그냥 공개로 가. 예? 30개월 구독이요? 어디에? 와 로켈님 30개월 구독하셨네? 한 번도 저 구독 안 끊으신 거네. 맞지? 그리고 맞다. 채인 누나 오늘 생일이야. 50개로 팬아. 생신 축하드립니다. 누나 오늘 왜 파티 안 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나 오늘은 수금 조면 아니 그러니까 그 민망한데 자꾸 그 너무 BJ들 막 이렇게 누구 안 왔나요 그렇게 하지 마. 그럼 내가 아 어제 했어요? 다고요. 그래서 어제 일찍 껐어. 미안 민망하다고. 아휴 또 아, 우리 진짜? 최문이가 잊지 않고
그래. 우람아. 파티 했었어? 어? 잠깐만. 고마워. 우람아 고마워. 아 진짜로? 반말 대입이다 근데. 아 고마워. 그래 나 어제 솔직히 네가 연락이 안 와가지고 좀 삐질 뻔하긴 했거든? 근데 지금 팬들이 말해줘서 내 생일 안 거야 설마? 아니야. 늘 사랑해. 나는 아니고 그 정도까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알려줘가지고 퉁 쏜 거지? 전혀 그렇지 않아. 그래 이 새끼야. 내 캘린더에 있잖아. 근데 왜 12시에 안 해줬어? 에이 하는 거지? 아이 누가 요즘에 딱 12시에 연락하나. 겹칠까봐 그런 거야. 겹칠까봐. 딱 12시에 연락하면 너무 겹칠까봐. 아니 한가하던데? 12시 10분 한가하던데? 아 사람 불편하게 만드나 이씨. 축하해 주고도 진짜 이씨. 아 그 노인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축하해주면 그냥 축하 받으면 되지 이씨. 짜증나게 이씨. 아이씨. 잠깐만. 오메킴 학수. 나머지는 내가 섭외해야겠다. 나머지는 내가 섭외하는 걸로 하자. 박진우요? 와, 시흥에서 야킹을 한다고? 네. 진우야. 16일 짜장면 월 밤 8시 먹방했죠. 우리 집에서. 알겠습니다. 외로운 BJ. 그래서 오늘 그냥 집 앞에서 약간 좀 노는 건데 저 혼자 말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노는 걸로 가겠습니다. 맨날 야킹하지 말고 컨텐츠도 보여주라고. 이거 오늘은 저 그냥 이렇게 되게 그냥 편하게 입고 나왔거든요. 예. 그래 그냥 와라. 하도 패딩 진우야. 그래가지고 16일 밤 8시에 우리 집으로 판매를 했던 와라. 건데 지금 이게 이제 생산이 중단돼가지고. 야 이 개색. 예, 저만 그냥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냥 오늘 그냥 이렇게 슬리퍼즈에 슬랙스에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군이 왔어? 그래. 최군이 안녕. 16일 밤 8시에 우리 집으로. 아, 나 오늘 아침까지 방송했죠. 아, 목이 쉬어가지고. 16일 밤 그렇지. 8시에 우리 집으로 와라. 뭐 할 건데? 4대4 외로운 BJ 뭐 할 거야? 솔로 파티. 4대4 어. 뭐 족구야? 외로운 BJ 솔로 파티? 아. 카톡 할게. 우리 카톡으로 얘기하자. 아 최고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내가 봤어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여친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야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막 픽스하고 이런 것보다 우선은 방송이니까 방송 키고 섭외할 때는 막 던지자. 막 던져놓고 내가 방송 끄고 따로 카톡 다 주고받은 다음에 당일날 공개하는 걸로 가자. 이 뭔가 BJ들이고 방송이 켜져 있다 보니까 뭔가 이게 뭔가 어떤 애들은 막 이렇게 말 바꾸고 어떤 애들은 막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냥 방송 중에는 막 던지고 당일날 공개로 가는 걸로 가자. 우선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이것도 다 필요 없어. 아, 근데 우선 이거 적어놔야 돼. 왜냐면은 우선 픽스되거나 하는 애들 적어놔야 되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몇 명만 더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뭐 이 사람 저 사람 말 많이 하시는데 제가 몇 명만 더 추파만 던져볼게요. 이거는 콘텐츠는. 방송 중에 다 못하겠어. 박하, 또 내 지인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오늘 그
16일. 사장님 안녕하세요. 진행합니다. 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랑 또 지인이야. 나 본 적 있지 않아 이분? 이분 모델 아니냐? 지인 아니야? 야 이분 옛날에 그 레이싱 모델 하시던 분 아니야? 아니야? 이분 아니냐? 아 딴 사람이야? 어 조졌다 씨부레. 아 죄송합니다. 너무 예쁘셔서 제가 아는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요. 아 씨부레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거 저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아 아니에요. 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일이요. 어? 무슨 콘텐츠인지. 그 배우 누구냐고. 얼클이어서 막. 아니 뭔 콘텐츠인지 말도 안 했는데 생각해 보겠다고? 네. 무슨 콘텐츠인지. 네 뭔데요? 무슨 콘텐츠인데요? 박하님 인생에 도움되는 콘텐츠입니다. 쪽지로 연락 드릴게요. 오 진짜로? 인생에 도움되는 콘텐츠라고요. 실장님 아, 네. 쪽지 보낼 때 제 아이디로 보내주세요. 저 이분한테 쪽지 보내주세요. 네. 제가 봤을 때 병풍될 수도 있어. 오 제가 봤을 때 이분 나오면 대박일 것 같은데? 와 내가 봤을 때 2분 나오면 대박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판이 달라질걸? 여기 후보 리스트라고 적어놔야겠다. 일단 다 찔러보고 당일날 똥인지 된장인지 확인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럼 될 것 같은데? 포스터 같은 거는 물음표로 사람 해놓고 후보 명단 이렇게 한 다음에 오케이 뭐라고요? 남자랑 여자랑 갭이 너무 심하다고요? 아이씨 그건 인정. 오케이 그러면은 또 하나 찔러보겠습니다. 찌르는 거 하나 기가 막히게 잘 찌르니까. 전화를 안 받네. 확인 됐어. 당일날 공개하겠습니다. 당일날 공개. 자 노래 최신곡 틀어드릴게요. 전화 왔다. 여보세요? 형 방송 중인데. 1040호. 네가 살려면 남캐세인. 야 대답만 해봐. 네네. 그 느그 사장. 예. 16일에 컨텐츠 있냐? 16일 날이요? 다음 주 월요일. 없습니다. 없어? 네. 알겠어. 그러면은 16일 날이요? 월요일. 아, 네 있습니다. 아 있어? 8시 밤 네. 8시.
있어요. 하나 있어요. 있어? 비방했대. 아, 그러면 안 되겠네. 오케이, 알았어. 아,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다가 백날 누구누구 올려봤자 지금 거기로 섭외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만 자제 부탁드리고. 근데 저 새는 어디서 볼 수 있니? 나도 잘 몰라. 어이구, 이건 또 뭐야? 나도 잘 몰라. 어, 최군님 안녕하세요. 어, 저분 진짠가? 이런 뉴페? 와 진짜야. 와 여러분들 최군님 오셨어요. 예능인 최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 팬가입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최근님 안녕하세요. 저는 25살이고 서울 살아요. 오, 키가 저... 158이고 혈액형은 A형입니다. 아, 키가 너무... 16일 월요일에 뭐해요? 저 방송하는데요. 크네. 여러분들 저는요, 월화수 목토 오전 9시에 방송합니다. 오전 9시요? 지게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 고맙습니다. 월요일에 저와 함께해요. 미니저 드릴까? 오케이. 그래서 쪽지 드릴게. 실장님, 조희아님한테 쪽지 보내주세요. 조희아님 방금 분.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에서 끝냅시다. 방송으로 섭외하는 거는 너무 다 방송으로 보여줘도 여러분들 좀 그럴 것 같고, 어차피 남자 후보는요 방송 끄고 제가 섭외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많은 BJ들이 저랑 친하기 때문에. 뭐 막말로 뭐 그냥 전화해가지고 바로 뭐 10분 안에도 이건 픽스 내는 거고, 막말로 오메킴하고 지금 학수가 섭외됐기 때문에 두 명 찾는 거는 너무 많아서 문제지 없어서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 그리고 여자도 막말로 뭐 전화하면은 뭐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흑인 어쨌든 16일 밤 8시 그때 함께해 주시고, 방송 생방은 한 2시간